안녕하세요. 명품 스윙 에이미지오 프로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의 골프 게임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 볼 주제는 바로 스윙 스피드입니다. 저희 웹사이트의 Ask Amy 섹션에 한 골퍼분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투어 플레이어들을 보면 스윙 스피드가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카피를 해서 스윙을 하면 스윙이 너무 빠르다, 급하다라고 지적을 받습니다. 하지만 파워를 내기 위해선 스피드가 빨라야 하지 않나요? 제 궁금증 좀 풀어주세요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스윙 스피드, 빠르다, 느리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일단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빠르고 어느 부분이 느린지 파악을 한다면 이해하기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투어 플레이어들은 예를 들면 테이크어웨이 시작하는 부분이 좀 느린 느낌이 있고요. 백스윙 탑 부분이 확실하게 느린 느낌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정지 상태에서 테이크어웨이를 시작을 하면 당연히 그렇게 빠를 수가 없겠죠. 그리고 백스윙 탑 같은 부분은 이제 백스윙 때 오른쪽으로 터닝을 하고 방향을 바꿔서 좌측으로 터닝할 때이 방향 전환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손이 살짝 머무는 느낌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 느린 느낌이 나는 게 당연하겠죠. 테이크어웨이와 백스윙 탑이 느리지만 이렇게 코일을 올바르게 꼬아주면서 임팩트 때는 굉장히 빨라져요. 그죠? 그러면 느린 테이크어웨이와 백스윙 탑, 하지만 빠른 임팩트. 이게 올바른 거고요. 흔히 볼수 있는 잘못된 골프 스윙 같은 경우는 이 테이크어웨이와 백스윙 탑 구간이 굉장히 빠르다라고 느낍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잘 치려고 의욕이 앞서서 테이크어웨이를 할때손 힘으로 이렇게 확 점프 스타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급하다고 지적을 받겠죠. 그리고 또는 백스윙 탑에서 잘 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의욕이 앞서서 백스윙이 끝나기도 전에 손으로 당겨 내려오면 이제 빠르다고 지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테이크어웨이와 백스윙 탑이 급해버리면 여기서 스피드를 다 쓰면 임팩트 때 정작 가장 필요할 때 스피드가 느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눈으로 봤을 때 백스윙만 너무 빠르니까 빠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스윙 파트에 대해 제가 설명을 한 거고요. 이제 바디 파트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 투어 플레이어들은 보면 아주 빠른 힙 스피드로 복근을 돌려주고 어깨를 돌려주고 손이 내려오고 클럽 헤드가 휘둘러지죠. 그러면 힙 스피드로 바디 동작 조화를 맞추고 클럽 헤드 스피드가 빨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올바른데요. 흔히 볼수 있는 잘못된 바디 동작은 다운스윙 시작할 때 방금 제가 언급한 것처럼 손이 급하게 시작을 하면 일단 시작 스타트 순서가 잘못됐죠? 그럼 일단 조화가 깨진 거예요. 이렇게 손님이 빠르게 시작을 해버리면 클럽 헤드가 정작 늦어지고요. 싱크가 무너지고. 또는 힙으로 시작을 하긴 하는데 힙을 너무 급하게 너무 많이 써버리면 복근이 약하거나 복근을 쓸줄 모르는 분들은 이제 복근과 어깨 터닝이 잘안 돌아가면서 뒤로 처지고 조화가 깨지고요. 여기서 또한 팔로 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과한 힙 턴, 과한 손 힘, 조화가 깨지고 클럽 헤드가 느려진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스윙에 대해서 느리고 빠른 걸 설명을 해드렸고요. 바디 파트에 대해서 느리고 빠른 거를 알려드렸어요. 그럼 누군가가 이제 스윙이 너무 빠르다,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했을 때 혹시 이게 나의 테이크어웨이나 백스윙 탑 구간이 너무 급하진 않은지 또는 나의 힙이나 손 동작이 너무 급하진 않은지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요. 혹시 더이 스윙 스피드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Ask Amy 섹션에 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고요. 전 다음 레슨에서 또 뵐게요.